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재승입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제가 하는 연구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을 콘서트처럼 즐기는 시대를 굉장히 옛날부터 꿈꿔왔습니다. 여기 과학을 문화로 즐기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 미래 사회에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지,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의 지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하려면 인간 지성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의 동영상은요, 올해 6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투입돼서 로봇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 미국 국방부가 캘리포니아 포모나라는 곳에서 열린 재난 로봇 경진 대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6월이니까 여러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전선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인간이 처음 어떻게 일어서서 걷고 한 1년쯤 됐을 때 아장아장 걷기 운동을 호모사피엔스가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걸으셨고 100년 전, 아마도 1000년 전의 인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인간도 여지없이 넘어지고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걷고 중심을 잘 못 잡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로봇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로봇이 저런 방식으로 계속 넘어진다고 해서 1년 후에 이제 잘 걷는 건 아닙니다. 네. 옆에 있는 로봇과 그 옆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길래 우리는 저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 뇌 안에서 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걸으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러면서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하는지, 이 과정들이 도대체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공지능 또 로봇과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잘 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요. 아직 인공지능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리고 인간은 아주 다릅니다. 왜 이 차이가 생겼냐 하면 그것이 컴퓨터의 시작이 근본적으로 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라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알렌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아주 놀라운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이게 무슨 특이한 개념일까 싶지만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장치들은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냉매를 통해서 실내의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 이렇게. 근데 컴퓨터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뭘 하는 물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기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는 계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에 컴퓨터로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가 계산 빼고 대부분의 일들을 컴퓨터로 하죠.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는 알렌 튜링이 생각한 건 숫자와 언어라는 심볼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수행하는 아주 범용의 장치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안한 겁니다. 마치 인간의 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숫자와 언어로 알고리즘화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컴퓨터의 모습이 알렌 튜링이 생각했던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의 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숫자로 과연 표현 가능할까? 알고리즘으로 표현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소금 적당히 쳐 할 때 컴퓨터 못 알아들어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예. 적당히를 계산해야 됩니다. 예. 그것 좀 대충 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대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대충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한 다음에 숫자로 표현해서 그 정도만큼 하는 걸 대충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와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과연 컴퓨터가 숫자와 언어라는 방식으로 모두 다 전환 가능한가 하는 게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구조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를 뜯어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야한 동영상, 야구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 컴퓨터의 구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그 기능을 알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키보드를 쳐서 스크린을 통해서 구조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인간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뇌 케이크이고요. 네. 할로윈 때 뇌과학자들이 먹는 그런 케이크이고요. 실제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1.4k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한 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입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새로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연결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뇌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올리버 섹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 음악가의 뇌는 사업가의 뇌와 너무너무 다르게 그 뇌 자체가 아름답게 생겼다고. 우리가 뇌 구조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서 어느 악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능을 더하기 때문에 지금의 컴퓨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컴퓨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뇌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처럼 업로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뇌의 구조를 밝히는 커넥텀 연구에 오바마 행정부도 앞으로 1조 5천억 원을 10년간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뇌의 구조를 잘 밝히는 일이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면에서 뇌는 컴퓨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에너지도 우리 뇌는 20W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0을 10개쯤 붙여야 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요. 속도도 느려요. 우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뇌 전체가요, 계산도 하고 그리고 기억도 저장해요. 근데 컴퓨터는 CPU가 계산을 하고요, 메모리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CPU가 계산한 걸 버스라는 걸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반면에 인간의 뇌는 6단계만 거치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작은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각의 영역이 단순한 일도 하지만 그런 단순하게 처리된 정보들을 더해서 좀 더 고급, 고차원적인 그런 정보들로 이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인지라는 과정까지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영역들이 개별적인 단순한 일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알고리즘화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컴퓨터로 대체하기 힘든 구조를 가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환경의 복잡성이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일을 수행하는 기계의 복잡성, 그 기계 자체의 복잡성이
컴퓨터라면 현저히 늘어나야 되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복잡한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준 컴퓨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프 허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계, 뇌라는 책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매 순간 다음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통해서 자신 다음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알고리즘대로 프로세스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예측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예측을 잘하려면 아주 상황을 단순화하고 일반화를 쉽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일반화의 오류에 쉽게 빠지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문을 열었던 경험들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그 아이들 관찰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요.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손잡이가 있으면 밀면 열리는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계속 내가 열래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이 탁 안 열리는 경험을 하죠. 그러면 어른이 애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문을 당겨주죠. 그때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아 내가 한 살 평생 얻은 지식이 허물어져 가는구나. 아 세상에 문은 여는 게 아니구나. 당길 수도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서 문만 보면 밀고요. 밀리지 않으면 씩 웃으면서 당깁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미닫이 문을 발견하면 좌절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 자 그런 아이들이 보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폴드형, 예, 이렇게 열면 예, 문이 접히는 이런 문들 보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세상을 볼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쉽게 세상을 일반화하고 하는 오류를 사실은 여러분도, 우리 모두, 우리 어른들도 다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내가 그거 해봤는데 말이지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얘기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30년 전 자신이 젊은이들이었을 때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빠지게 만들지만 세상을 빨리 이해하게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요 페이스북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태그를 잘 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오류에 빠지는 예입니다. 치와와와 머핀 여러분들은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이죠? 잘 구별되죠? 네, 고양이와 아이스크림 잘 구별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렇게 생긴 머핀을 인생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저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본 적 없죠. 본 적 없고 우리가 사실 경험했던 치와와의 수, 예, 고양이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인 데이터만으로도 치와와와 머핀을 또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잘 구별합니다. 얼핏 보시면 예, 헷갈릴 수 있지만 저 안에는 개와 인간이 같이 있고요. 식빵과 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인공지능이 뇌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인간의 뇌를 비슷하게 흉내만 내도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고요.
인간은 스몰 데이터로 몇 개 안 되는 이거 엄마가 얘야, 이건 이분이 여자야, 이분은 남자야, 몇 명만 가르쳐줘도 우리는 아프리카, 미국, 유럽의 남녀를 굉장히 잘 구별해요. 자,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야. 몇 마리만 알려줘도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개와 머핀을, 사람과 개를,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필요할 만큼 아직은 알고리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페이스북에만 들어가도 개 사진이 100만 장이 넘거든요. 빅데이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개와 고양이를 분별해내는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요, 한 번에 그냥 상황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원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원샷 러닝을 하느냐, 한 번에 상황을 그냥 쫙 이해해버리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인공지능도 빅데이터 없이도 언젠가는 인간 비슷하게 사고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일을 잘 따라하는 이른바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지식의 활용 측면에서는 아마 인공지능을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익스플로레이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행위는 우리가 훨씬 더 잘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에게도 하라고 하면 그들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를 매 순간 판단하는 그 가치 체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탐색의 과정이 훨씬 비효율적인 거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주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잘 풀지만 문제 자체를 내는 데는 아직은 속수무책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좋은 문제를 낸 예는 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숫자만 바꾸는 정도의 변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매 순간 미적 판단 체계, 도덕적 판단 체계, 지적 판단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죠.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많이 주고요, 그 데이터를 변형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소프트웨어는 모차르트의 모든 음악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모차르트스러운 곡들을 계속 창작해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작곡가에게 바흐에서부터 쉔베르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곡가의 음악을 다 넣어준 다음에 이 내가 넣어준 음악과는 다른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을 만들어봐라 하면은 그런 일은 잘 못합니다. 네. 데이터에 기반해서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넣어줬는데 이거 넣어준 것이 말해주지 않는 걸 얘기해봐. 네. 내가 넣어준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봐. 같이 전복적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그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뭐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예술들을 다 섭렵한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논문들을 금과 옥조처럼 외운다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구멍을 찾는 일,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 가치 전복적인 사고를 하는 일을 인간은 잘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인간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더 중요한 이런 기능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사람과 관계 맺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 특별히 뇌를 어떤 특정 영역을 마련해 왔어요.
지난 300만 년 동안 유인원들이 영장류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약 7만 년에서 10만 년 가까이 지구상에 살았는 존재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은 뭐냐면 뇌가 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 원숭이라면 비슷한 원숭이의 수가 그 그룹 사이즈가 점점 증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에 비해서 또 다른 그 종들에 비해서 인간은 압도적으로 많은 동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친구는 너무 흔해서 다른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면 같이 지내지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곁에 두고 그 관계 맺기 자체로 즐거운 그런 일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왜 친구를 두느냐,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고요. 로빈 덤바라는 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한 150명 정도 그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가 주변에 몇 명인가? 한 70명 정도 된다 하면 나는 지금 아직 원숭이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관계를 넓힌다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챙겨야 될 그 사람의 과거의 기록, 대화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야 되고요. 갈등이 생기면 그걸 잘 풀어야 되고요.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흔히들 저한테 화투 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화투 친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화투 많이 치시면 화투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화투를 쳤을 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굳이 찾자면 화투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와 어울려야 되고요. 대판 싸우고 판을 엎고 나서도 다음날 우리 또 치자. 아이, 왜 그래?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관계 맺기를 게을리할 수 없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치매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활동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